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나이트로드. 아, 오케이. 템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구퍼. 에디 01에 05가 올랐고, 에디 01에 05. 1장 남았네. 1, 2, 3, 그렇지. 마이 스토리 17, 58, 럭이의 03, 이게 40. 이거는 에디 있으면 한 번씩 열어보지. 에디 각인이 없나? 그런 거 같고. 말씀해주시면 그때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리컨 아니에요. 보뎀공. 데미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옵션 중 하나인데. 럭쿠퍼의 06에 40. 럭작했네요. 5에 32. 77. 40, 30. 오케이. 공작. 15%. 오케이. 좋은 장. 아이고, 이거는 하드 하겠다잉. 착하는 거. 1.5줄. 1.5줄. 4에 44. 다, 74, 28이네. 타일. 괜찮. 초급 좋네. 소소하네. 9.048. 하나 삑사리 났나 보네요. 그죠? 삑사리 났거나 아니 삑사리 난걸 샀거나. 4에 20에 06인데 마이너스 1이 붙었다고. 혼점을 때려박았는데 실패했던 거죠. 럭이 올랐네. 기본이 115니까 6에 20, 5에 20에 0, 12%. 하, 에디가 없어. 에디가 뭐 미래의 구상 있어요? 난 어떻게 하겠다, 뭐 엡소를 가겠다라든지 구상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갈 예정인지. 구상 있나요?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건 왜 이렇게 해놨대? 이거 바꾸는 거 알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아,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는데, 근데.
웹솔 갈 생각 없고 부츠는 5성짜리로 바꾸고 돔이 나오면 14 유닛 이상으로 갈 거다. 유닛 14성 들로를 할 예정이다. 숄더는 사야 되고요. 에디도 직접 해야 되고 작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장갑도 에디도 없고 사야 될 것 같고 보조도 유통이라고 무기도 나중에 에디 들고 와야겠죠. 그거는 그거를 그렇다고 치고 보장 굿색 할 거면 골든 컬러 뭐 껴야 되는데 좀 생각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은 바꿀 예정이고 근데 에디하고 작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망토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그냥 차라리 앱솔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어차피 망토하고 에디도 그렇고 다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앱솔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기도 어차피 보공댐이라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타일로 바꾸면은 몇 세트에요? 1, 2, 3, 4, 5, 6, 7 7세트 하면 되겠네. 귀걸이를 데아시도 쓸까? 9세트 되지 않나? 4, 5, 6, 7, 8 1, 2, 3, 4, 5, 6, 7, 8, 9 도미까지. 그건 선택이에요. 4카 5앱솔 할지.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4카 5앱솔의 효율은 안 좋아져요. 무기류가 레전 애들이 들어오면은 효율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저는 나중에 팔 때도 문제라가지고 별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차라리 어차피 다 바꿀 거면은 아싸리 4카 5앱으로 가는 게 좋을 거. 4카 5앱이란 어차피 이것도 이왕이면 사는 게 좋아요. 만약에 큐브 하다가 다른 게 나오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만약에 큐브 했어, 유전 발랐어, 근데 다른 거 996 966 막 이런 거 떠오면은 또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그대로 팔아가지고 그대로 나중에 팔고. 괜찮네. 앱솔 괜찮은 것 같아. 차라리 어차피 무기도 보뎀공이라서. 무기가 토드해야 되네. 가이시 영예구나. 그래야 되겠네. 앱솔을 간다. 생각해보시오. 어차피 여기 세트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데아시도스를 가면은 9세트가 되긴 하는데, 데아시도스 유니크 레전드 이렇게 올리기 좀 아까우니까. 양모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양호님 감사합니다. 일어났는데 아직도 하트? 하고 계시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먼저 고민해야 돼요. 16억이면 잘 들고 왔네. 토드에도 16성이고 이벤트 이용하면은 꿀이겠네요. 선택해야 돼. 앱소르를 갈지 먼저 세트를 효과를 생각하고 마이스터 숄더도 바꿔야 돼요. 어차피 뭐 링은 상관없다 치고 숄더도 어차피 바꿔야 되고 알테어도 이제 타일로 간다면은 신발도 어차피 바꿀 예정이니까 신발도 바꿔야 되지. 어차피 망토도 바꿔야 돼. 그리고 무기도 어차피 바꿔야 돼. 가기 위한 조건은 다 돼있네. 선택을 하고 이건 뭐 이벤트 대표를 달던지 해야 될 것 같아.
팔던가 토드에서 쓰던가 엡솔 가야 돼. 개인적으로는 그냥 토드에서 파는 거 추천해요. 보공에 데미지 붙어 있으니까 파는 거 추천하고 앞살이 돼 있는 거 사고 그리고 파사부도 사야겠죠. 일단 이 두 순위가 먼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무기 보조가.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장갑 레전 한 번에 사는 게 좋긴 한데 여유에 따라 뭐 유니크를 쓰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돈에 돈 먼저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앱솔 갈 거면 옷세트를 먼저 맞추는 게 좋긴 하죠.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천천히 맞춰야지 뭐. 너무 급하게 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기본적인 사냥은 포스 올라가면 다 되니까. 가을시 다져도 타일 자체가 잘 안 팔려요. 타일 자체가 잘 안 팔려. 도미보다는 그냥 일단 가운 묶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미가 좀 가격이 나가니까 나머지를 좀 들고 오고. 무기보다 잘 보조를 먼저 들고 오고요. 그치? 무기는 돈 많이 드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다 됐나요? 사카 오엽설 해도 되는데 어차피 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차라리 3카 5엽솔이 날 것 같아. 유니크 이상 생각한다니까. 됐나요? 오케이. 마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